면장갑 편집기 작업장 기계에서 면장갑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최신식 면장갑을 짜는 설비로 실만 감아 놓으면 기계 하나당 하루에 50컬레의 면장갑이 만들어집니다. 울진군은 27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기성면 시니어 한계극복 프로젝트의 소통 공간으로 기성시니어 행복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외칠게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성면에서 울진군에 처음으로 함께 합니다. 시니어 행복센터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어린이 집이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시니어 행복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서 어린이집으로 유지가 계속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침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성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데서 상당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모범적으로 해서 우리 주변 기성면 주민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추진위원들 위촉을 해서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이것을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될 때 이것이 기성면이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한 달에 다음 얼마지만은 적은 돈이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서 벌었다는 그리고 또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촉장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기성면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또 울진군의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해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빨리 숙달이 되어서 이 시설을 인수를 해서 정말로 기성면에 계시는 노인들의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이 일을 먼저 맡아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제공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한 대화와 소통의 공간의 장소도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민이 시작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다 읍면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성시니어 행복센터는 기성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25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실과 장갑 편집기 작업장,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고 외부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야외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복지 기반이 부족한 마을 단위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기성면 발전협의회장 이방세 귀하를 기성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장, 기성면 이장협의회장 권영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기성면 새마을분회장 최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을지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장 이장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기성면 척산유리장 장문선,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기성면 석산1위개발위원 안영환, 내용은 같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기성면을 중심으로 마을 리더 양성과 함께 취약계층 발굴로 시니어 유형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를 통해 건강상태 개선, 경제적 문제 해소 등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성면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성행복시니어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소통 교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얼마 빌라요? 예, 여기는 이제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특별 지원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한 8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노인들,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작업 공간,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하는 데 보면은 뭐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식당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장갑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봉급을 주고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기성 시니어 행복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준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울진군에도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